BMW 그룹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가 GS 모터사이클 라인업 탄생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모델 GS 40주년 에디션 직후 3종을 공개했다.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이한 GS는 BMW 모토라드의 대표적인 투어링, 엔듀로 모터사이클 라인업이다. 지난 1980년, 올로드와 오프로드 두 가지 라이딩 용도를 통합한 첫 번째 모델 아86즈쿠오로 투어링 엔듀로라는 새로운 모터사이클 영역을 처음으로 구축한 이래 현재까지 12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일상과 여행,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등 그 어느 환경에서도 완벽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GS 40주년 에디션은 GS의 미들급 라인업인 F시리즈의 UF750 그즈스쿠오와 UF850 그즈스쿠오, UF850 GS 어드벤처 스쿠오 총 3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먼저 모든 에디션 모델의 사이드 패널에는 40주년을 기념하는 42여즈 그즈스쿠오 로고가 적용됐으며 손잡이 보호대와 연료 탱크 측면, 시트 등을 전용 노란색으로 꾸며 검정색 차체와의 강렬한 대비감을 선사한다. 한정판 모델답게 다양한 편의 사양 및 안전 사양도 추가됐다. 우수한 시인성을 자랑하는 LED 방향 지시 등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ABS 프로,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제어하는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DTC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또한 UF850GS와 UF850GS 어드벤처에는 윈드스크린 조절 장치와 커넥티비티 기능이 적용된 6인치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다양한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정색 포크와 금색 휠을 장착해 특별함을 더했다. 새 모델 모두 853cc 수랭식 직렬 2기통 엔진과 6단 수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UF750GS는 최고 출력 77마력, UF850GS와 UF850GS 어드벤처는 최고 95마력을 발휘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한편 GS 40주년 에디션은 올해 4분기에 국내에 출시될 계획이며 UF750GS은 20대, UF850GS와 UF850GS 어드벤처는 각 10대씩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